그 밖에 팅커캐드에서 모델링을 응용하는 다양한 기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펠탑은 뒤에 응용하기에서 나오는 모양이니 다음 영상을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이 팅커캐드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델링 작업을 할 수 있다면 여기 보면 이 곡괭이와 레고 블럭의 모양이 있습니다. 블록을 누르게 되면요, 이렇게 뭔가 네모가 보이게 되는데요. 여기 보이는 거는 이 네모를 제가 조금 더 작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네모는 마인크래프트 게임에서 불러올 수 있는 예시 화면인데요. 실제로 여기 보이는 내보내기를 이용해서 마인크래프트에서 불러올 수 있는 파일의 형태가 다운로드 되게 됩니다. 또는 이 블록의 상태를요, 눈 아니라 다양한 뭐 호박이나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마인크래프트에 팅커캐드로 만든 모델링을 불러와서 작업을 해볼 수도 있고요. 또는 여기 보이는 벽돌을 누르게 되면 레고로 만들어지는 형상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에펠탑이 레고로 하나하나 껴졌을 때 나오는 모양을 보여주는데, 여기 보이면 이 레이어를 클릭하게 되면 1층서부터 41층까지 레고 블록이 껴지면 이런 에펠탑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사실 이 레이어는 3D 프린터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3D 프린터는 이 레이어 한층 한층이 굉장히 얇고 디테일하게 쌓이는 거라면, 여기서는 레고 블록 하나하나가 쌓여서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다시 모델링 화면으로 돌아오고 싶으면 여기 3D 디자인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팅커캐드에 여기 다음의 전송을 클릭하게 되면요, 3D 모델링 공유 사이트에 바로 연결되는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다음에 전송을 클릭하게 되면 또 다른 기능들이 있는데요. 3D 모델링을 공유하는 사이트와 바로 연결되는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디자인 그림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만든 3D 모델링을요, 사진 파일, 그림 파일로 캡처해서 다운로드 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을 할 때는요, 여기 있는 메뉴를 잠깐 닫아놓고, 그리고 화면을 자기가 가장 잘 보이게 하고 싶은 면을 잘 놓고 확대해서 사진을 찍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팅커캐드는 인터넷에서 이용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복잡한 모델링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오토데스크가 함께 개발하고 있는 이 퓨전과 팅커캐드가 연동되고 있습니다. 퓨전 360은 다은쌤이 유튜브에도 소개한 영상이 있는데, 만약 퓨전이 배우고 싶다면 그 영상을 참고하기를 바라고요. 여기 보이는 뉴를 눌러가지고 팅커캐드에서 만든 모델링을 퓨전으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팅커캐드에서 만든 에펠탑이 퓨전에 불러오게 됐는데요. 퓨전은 조금 더 전문가 프로그램으로서 모델링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수정하거나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팅커캐드에는 없는 이런 필렛값 같은 기능도 있어서 모서리를 자신이 원하는 치수값으로 깎을 수도 있고요. 또는 퓨전의 렌더링 기능이라고 해서 특정 재질을 입혀서 모델링이 그럴싸하게 보이는 사진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팅커캐드의 모델링을 퓨전에 가져와서 사용하는 재미난 기능들은 메이커 다니엘님과 함께 찍은 영상을 참고하면 더 좋겠죠? 그 밖에 팅커캐드에는 3D 디자인 말고도 다양한 기능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코드 블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 블록은요, 마치 코딩을 하듯이 3D 모델링을 만드는 건데요. 이 새 블록 작성을 눌러보면 몇 가지 예시가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로켓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3D 모델링에서 하는 작업과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명령어를 어떤 도형을 가져오고 어떻게 이동하고 뭐 빼고 더하고 하면서 하나의 모델링을 만드는 건데요. 여기 보이는 플레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3D 모델링 작업을 하면서 이 로켓트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능은 Circuit이라고 해서 아두이노 보드가 없이도 시뮬레이션으로 코딩을 직접 해보고 뭔가 LED를 깜빡여 보거나 액추에이터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요. 여기 다양한 기본 파트들이 여기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코드를 눌러서 코드를 만들어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직접 문자를 타이핑해서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아두이노가 없어도 네, 지금 이렇게 LED가 깜빡깜빡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아두이노가 없어도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보고 실행해 볼 수 있는 기능도 틴커캐드의 Circuit으로 들어와 있습니다.